현역 가왕 출연자들의 1대1 데스매치가 마무리되며 충격의 탈락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라운드가 끝나면서 어떤 참가자들이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지 그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전유진, 유원정, 반가리, 마이진, 강혜연 등이 치열하게 선두를 다툰 가운데 그럼 지금부터 현장 득표 점수로 본 인기순위 탑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를 차지한 참가자는 176점을 획득한 김양이었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매 경연 트로키의 맏언니다운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는 김양은 이번 라운드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비교적 쉬운 상대인 송민경을 지목해 여유있는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 바람에 패자 부활전으로 밀린 송민경이 최종 탈락까지 하게 되자 김양은 자기 때문에 탈락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미안함에 연신 괴로워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모습은 강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김양이라는 이름처럼 참으로 양갑고 순하다고 하는데요. 동갑 친구인 장윤정과 비슷한 시기에 데뷔했지만 이미 대스타가 된 장윤정에 비해 아직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김양이 이번 현역 가왕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스타급 가수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9위는 181점을 획득한 박성현입니다. 남자 트로트계의 장구의 신 박서진이 있다면 여자 트로트계에는 탬버린 여신 박성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 그녀는 과감하게 탬버린을 집어던졌고 탬버린 없이도 자신의 무대 자체로 승부를 보겠다는 당찬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더구나 이번 무대에서 그녀가 선택한 곡은 트롯곡도 아닌 댄스곡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였는데요. 퍼포먼스 무대를 선보인 참가자들에 비해 느리고 서정적인 노래를 부른 참가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걸 보고 퍼포먼스 무대로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며 당차게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그녀는 댄서들과 화려한 춤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아 이번 라운드에서 퍼포먼스 무대로 승리한 몇 안 되는 참가자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8위는 182점을 획득한 린입니다. 린은 많은 팬덤을 거느린 김다현으로부터 지목을 당해 강작길이의 빅매치가 성사되었고 무대를 앞두고 물 한 모금 좀 마시고 싶다며 누구보다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녀는 사전 인터뷰에서 현역 가왕의 출연자들이 너무나 진심으로 간절한 모습에 자신이 출연한 게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고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를 선곡한 린은 노래 초반에 잠시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한 소절의 박자를 놓치는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금방 자신의 페이스를 회복해 역시 경험으로 다져진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내내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워낙에 내공이 있어서 그런지 이후로는 실수 없이 무대를 마칠 수 있었고 마스터들로부터는 발라드만한 가수인데도 트롯 목소리가 잘 맞고 장르의 벽을 허물었다는 극찬을 받았으며 특히 주현미로부터는 이미 발라드 가수로 위치가 확고한 상태에서 트롯을 불러줘서 고맙다는 칭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다현과의 대결에서 큰 점수차로 승리한 이는 다만 노래 도중 실수가 있었음에도 승리를 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공정하지 못한 심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실수라는 핸디캡을 안고도 이길 만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다현이 실수 없이 잘했기 때문에 린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렀다 치더라도 실수한 참가자를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과 현역 4년차인 김다현에게 린은 경력에서부터 넘어설 수 없는 높은 벽이었다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판정은 한동안 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7위는 183점을 획득한 강혜연입니다. 강혜연은 미스트롯 참가 당시에도 대국민 투표순위 5위권 안에 줄곧 들어갔을 만큼 높은 인지도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악으로 깡으로 여기까지 온 악발이라며 선곡한 곡은 유계영의 인생으로 그녀는 서정적이고 느린 정통 트롯을 불러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가창력과 감정선이 완벽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무난히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대국민 인기투표에서 4위를 달리고 있는 그녀가 과연 최종 몇 위를 기록하게 될지 강혜연의 탑7 진입을 기원하며 앞으로의 무대들도 많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서 6위는 187점을 획득한 하이량입니다. 본격적인 트롯 가수로 활동한 건 3년차밖에 안 되지만 사실 하이량은 어릴 적부터 지방 행사를 돌던 부모님을 따라 지방 행사만 26년 경력을 쌓아온 상당한 내공의 소유자입니다. 하이량은 지방에서 활동할 때 하이량 하면 춤도 현란하게 추는 애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무리 거친 춤을 추더라도 음이 흔들리지 않게 라이브가 가능하다는 자존심이 있었고 지방에서는 무대가 성의 없으면 다시 불러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모든 무대에서 악착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벤트 사업가로서 각종 지역 행사를 진행한 아버지는 생전에 가수라는 직업이 그 어떤 직업보다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딸이 가수를 하는 걸 반대했지만 딸과 내기를 지역 노래자랑에 나가서 3등 안에 만들면 가수를 시켜준다고 말했다가 덜컥 1등을 해 가수의 길로 들어서도록 허락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가수를 허락한 아버지와 하이량이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라는데 아버지를 하늘로 보낸 아픔을 겪은 그녀에게 앞으로의 무대들도 많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이어서 5위는 189점을 획득한 두리입니다. 두리는 임신 9개월 차라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는 한봄에게 지목을 당해 다소 불리한 조건에서 대결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선택한 그녀는 댄서들과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특히 공중에서 인간계단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을 뽐내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남진으로부터는 참 예쁘다는 평까지 들으며 레전드들로부터 몰표를 받았고 결국 한봄에게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어 자신에게 불리했던 대결을 승리로 마무리했는데요. 만삭의 몸으로 흔들리지 않는 노래를 뽐낸 한봄도 대단하기는 했지만 두리가 워낙에 무대를 위해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성어린 노력이 그녀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대결이었습니다. 이어서 4위는 192점을 획득한 반가희입니다. 참가자 중 가요 무대 최다 출연자이자 늦은 나이에 가수를 시작했지만 탁월한 노래 실력으로 제야의 강자로 불리며 지난 라운드 MVP를 차지한 박혜신으로부터 지목을 당해 결승을 방불케 하는 빅매치를 펼친 반가희가 선택한 곡은 윤복희의 외돌아보였습니다. 1절이 끝나자 마스터들은 일제히 너무 뛰어난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가창력 최강자들의 싸움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반가희는 노래 끝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 연륜의 힘을 보여주었고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곤란해하는 마스터들 앞에서 MC 신동엽은 자신은 투표를 안 해도 된다며 너무나 행복하게 잘 들었다고 능청을 떨어 시청자들을 웃음 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스터들은 반가희가 트롯의 교과서이고 감정에 때려맞은 기분이며 노래 가사 전달마저 아주 좋다며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결국 그녀는 강력한 상대인 박혜신을 큰 점수차로 누른 데 이어 레전드들로부터도 몰표를 받아 무난히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고 앞으로의 무대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3위는 198점을 획득한 전유진입니다. 강력한 우승후보임에도 1라운드에서 21표라는 성적을 받아 많은 이들로부터 견제를 받았던 전유진은 현역과 왕의리에 특별히 포항을 떠나 서울에서 홀로 자취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위의 나이에 짜파게티와 소시지로 끼니를 때우는 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유진이 김수희의 멍해를 선곡하자 마스터들은 어려운 노래라며 걱정했지만 전유진은 겁없는 10대답게 감정을 잘 살려 실수 없이 끝까지 훌륭하게 노래를 마쳤고 이로 인해 대기실에서는 얄밉도록 잘한다는 극찬이 쏟아졌으며 마스터들로부터는 자기만의 색깔로 멋지게 잘 불렀다는 호평을 받으며 최고점을 받아 다음 라운드로 무난히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2위는 215점을 기록한 유원정입니다. 트롯이 요새처럼 유행하지 않았을 때였던 2015년부터 KBS의 한 경연 프로에 참가해 1등을 하기도 했던 유원정은 리틀 이미자라는 별명답게 창법이 이미자를 닮았고 특히 고음보다 더 부르기 어렵다는 저음을 매우 안정적으로 부르는 탄탄한 발성을 가진 가수입니다. 온화한 성격의 예쁜 외모도 가지고 있는데다가 노래 실력마저 빼어난 유원정은 이번 데스매치에서 상대 김사나를 무려 215대 8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겼는데 김사나 역시도 국악으로 다져진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데도 그런 김사나를 압도적인 점수차로 눌렀을 만큼 유원정은 타참가자들보다 한수 위의 실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무대에서도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최종 탑7 진입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참가자입니다. 이어서 대망의 1위는 224점을 획득한 마이진이 차지했습니다. 마이진은 이번 데스매치에서 가창력 실력자로 손꼽히는 윤태화와 만나 힘든 싸움이 예상되었지만 너무나 멋진 무대 매너와 깔끔한 파워보컬로 컨디션 난조를 보인 상대 윤태화에게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데스매치에서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마이진의 중성적이고 작은 외모에서 뿜어나오는 파워풀한 무대를 보고 있자면 지금은 레전드 가수가 된 과거 젊은 시절의 이선희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현역가왕을 통해 대중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고 있는 그녀가 과연 최종 탑7에 진입하게 될지 앞으로의 무대들도 많은 기대를 가져보며 마이진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이로써 마이진과 유원정, 전유진이 득표 점수에서 1, 2, 3위를 차지한 가운데
과연 최종 탑7은 누구의 차지로 돌아갈까요? 다음 주 방송을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